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죠. 만화계 꿈을 피우고 있는 60, 70대 학생들을 이영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마다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검정고시 합격으로 늦깎이 만화계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수상봉 종합사회복지관 소망이룸 교실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 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만학도들이지만 합격증을 받은 고령의 학생 5명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이제 알아봐가지고 쌍봉복지관에서 그 초등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시험 보고 너무나 아는 것도 못 써서 힘들었는데 이게 그다 합격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사각모 쓰고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주는 때 너무나 감사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호 미씨화학 후원으로 지난 5월 제1기 초등검정 고시반 프로그램을 진행한 여수 쌍봉복지관은 응시생 5명이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수 쌍봉복지관은 2021년도 초등검정고시를 대비해 제2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황혼의 학생들에게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